우리에게 새롭지 않은 계절은 없습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중인 시멘트 운수 노동자에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거부해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에 반대하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직권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철거하라는 찬성단체 압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놓고 노동부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 만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운송 업무에 즉각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우선 대상은 시멘트 운수 노동자 2,500여 명이고 국토교통부 2차관과 경찰청장이 잇따라 단양 시멘트 공장 파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결국 화물연대에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발령했는데 우선 대상은 시멘트 운수노동자 2,500여 명이 됐습니다. 시멘트는 레미콘 건설 현장까지 도미노처럼 여파가 미쳐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 정부는 뒤이어 압박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엄영소 국토부 2차관은 단양의 시멘트 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을 만나 업무 개시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오늘부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빨리 철회해주세요. 조기에 복귀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거부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다른 시멘트 공장을 찾아 투입된 경찰 인력을 격려하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근거가 되는 정당한 사유와 심각한 위기의 정도가 모호하다는 지적부터 노동을 강요한다는 점,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별 노동자에게 일일이 명령서를 전달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문제까지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췄느냐, 뭐 어느 정도나 돼야지 그런 상황이 충족이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황규철 옥천군수가 고 유경수 여사 숙모제에 불참하면서 옥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습니다. 옥천군 의회는 어제 열린 유경수 여사 숙모제에 군수가 불참하자 정치적으로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옥천군수가 군수 자격으로 숙모제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며 정례회까지 중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주 신청사 관련해 옛 본관 처리 문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관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청주시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고 또 문화재청은 본관을 보존해야 한다며 문화재 직권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본관 청사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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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본관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원지역 사회단체장들. 지난주 원도심 주민들에 이어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시청 본관 건물은 일본을 상징하는 건물이라며
도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통합 청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침략 일제 우기기를 상징하는 건물을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곳으로 주장하는 행태에는 통합 청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본관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모로 선정된 기존 설계안을 폐기해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고 시청 본관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화재청의 요청을 무시한 채 시민들에게 철거의 당위성만 홍보하며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보존 방안을 내오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철거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청주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희가 입장을 물을 예정입니다. 갈수록 시청 공간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문화재청의 개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MBC와의 통화에서 청주시가 계속 철거 입장만 고수한다면 조만간 문화재 직권조사를 포함해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본관 철거 예산을 두고 여야 공방까지 예상되면서 내년 3월 전에 시청 공관을 철거하겠다던 청주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충북도립대 총장 후보자 2명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낙하산 채용을 위한 수순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총장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후보들이 부적격된 것은 응모자 가운데 탈락한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공병영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김영환 지사 취임 후 외압에 의한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공문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 인사위 측은 후보자 2명 모두 대학 역량 발전 계획 등이 미흡해 부적격됐을 뿐 특정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인사위 자문을 거쳐 충북지사가 판단합니다. 한편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충북대 총동문회가 교수와 직원 대표단에 대한 출교 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총동문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단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총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5일까지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동문회는 또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의배 총장 직무대리의 교수직 사퇴와 함께 교수 대표단과 직원 대표단이 대학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지고 대학을 떠나도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충북대는 지난 8월 김수갑 전 총장의 사퇴 이후 차기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빚으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부를 유도할 매력적인 답례품이 결국 지자체마다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북의 지자체들 역시 속속 상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보다 많은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한 사람이 연간 5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돌려받습니다.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건데 충청북도가 선정한 답례품은 20가지입니다. 충주 사과와 괴산 고춧가루 등 농특산물 분야 15가지와 제천 케이블카 이용권 등 관광 분야 5가지. 특히 충북 기업들이 함께 만든 화장품 공동 브랜드 샤비와 고액 기부자를 위한 청풍명월 한우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처음 시행하면서 이제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와 시군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통해서 답례품을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시군들도 상당수가 저마다의 답례품 선정을 마쳤습니다. 영동은 곶감과 와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생활 건강 제품 등을, 제천도 청풍호 모노레일 이용권과
한방 바이오 제천몰 쿠폰 등을 내걸었습니다. 괴산은 직영 온라인 쇼핑몰 쿠폰, 보훈은 대추, 진천은 쌀 가공품과 다고리 등을 선정했고 증평은 관광 패키지 상품인 증평 패스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단양은 마늘뿐만 아니라 다누리 아쿠아리움과 도담산봉, 캠핑장 등 11개의 관광 상품을 답례품 목록에 넣었습니다. 특히 답례품에 더해 기부자를 군민으로 인정해 추가 혜택을 주는 사이버 군민증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답례품에 30% 추가해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다 사이버 군민증 수여가 가능합니다. 기부 예정자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문을 열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전국 각지의 답례품을 고르고 기부한 뒤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 가지고 답례품으로 준비된 목록 중에 물건으로 된 거는 물건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으시고 농산물 사이트 쿠폰을 받으실 경우에는 그 쿠폰에 대한 포인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충북 출신 출향민은 110만여 명. 충청북도는 시행 첫해 도내 기부금 규모를 14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의원 후보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선거 구민이 12배가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선관위는 후보자가 마을 찬조금 명목으로 건넨 현금 20만 원을 신고한 유권자에게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포상금 25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돈을 준 후보자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천시 의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선거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면 가액의 50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괴산군 등 전국의 소멸 위기 지역이 한데 뭉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괴산군과 인천 강화군, 경남 거창군, 경북 고령군, 전남 신안군과 강원 양양군 등 전국 9개 군은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소멸 위기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분산을 위해 경제구조 개편과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달 초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는 하수 찌꺼기를 나르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징계 대상에 속하는 50명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부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지난 2일 여기서 하수 찌꺼기를 나르던 50대 화물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하수 찌꺼기에서 나온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3주가 넘었지만 유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11분 만에 2m 아래 거름망으로 쓰러지셨어요. 철저하게 좀 책임을 가지고 처벌을 원하고. 사고가 난 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계약 관계 때문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시멘트 공장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하수 찌꺼기를 공급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한 운반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종사자 범위를 대폭 넓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사업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종사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노동부조차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해당 시멘트 공장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법령상 종사자의 범위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한 자로 돼 있는 만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사업장 이제 지배 관리 운영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는지를 따지는 법률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숨진 노동자는 513명. 이 가운데 단 38%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일부 충주 서울 간 버스 노선이 다음 달부터 한국교통대를 경유합니다. 교통대는 다음 달 10일부터 충주와 서울을 오가는 상하행 버스가 하루 5회씩 교통대 앞 서충주농협과 도로 건너편 정류소에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대는 지난 2020년부터 서충주농협 인근에 승차권 자동 발급기를 보유한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고 충청북도와 버스회사 등에 경유 노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제1회 단양 만천하 스카이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단양군 단양읍과 가곡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한 패러글라이딩협회 등이 주최하고 단양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정밀 착륙과 일반 동호인 부문 등으로 진행되며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단양군은 관계기관과 착륙장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얼어붙은 소비의 촉진을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인센티브 충전 한도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1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다음 달 청주페이 충전 금액은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앞서 청주시는 청주페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부와 쓰레기 배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달부터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입자가 12,000명을 넘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에서 12,104명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일종의 명예주민증으로 지역 내 숙박과 음식점을 포함해 여행 편의시설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소멸지역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현재 옥천군과 강원도 평창군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보은군의 첫 공공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공원이 준공됐습니다. 보은읍 누청리에 131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결초보은 추모공원은 잔디형과 수목형 자연장지, 또 봉안담 등 모두 2만 4천여 개를 안치할 수 있는 공원과 재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수목장 2,100개의 경우 나무 활착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개장합니다. 보은군 관계자는 화장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장사 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이 그동안 컸다며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사전 접수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촌 치유형 숙박시설인 영동 일라이트 휴양 빌리지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영동군이 지난 2014년부터 18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이 시설은 총 10개 동 20개 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최대 1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 적외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동의 핵심 광물 일라이트로 내부를 마감해 특성화했습니다. 영동군은 휴양빌리지 안에서 일라이트를 활용한 비누와 치약 등 다양한 생활용품 체험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기존 6개국 291개팀에서 5개국 1단 295팀으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충주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실시해 한시기구인 신성장 전략국을 폐지하고 미래비전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미래비전 추진단에는 문화관광 비전과와 생태건강 도시과 균형개발과를 두게 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매력적인 건 똑같지만